냉동만두 봉지 안에 뭔가 모를 은빛 물체가 들었습니다. 꺼내보니 쇠덩입니다. 쇠덩이 여기저기엔 만두피가 묻었습니다. 지난 8월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산 냉동만두에서 나왔습니다. 너무 넉넉히 그걸 바라보면서 그 굽고 있던 만두를 다 태웠어요. 길이 18cm인 이 쇠덩이는 구부러지고 흠집도 많았습니다. 모르는 거니까. 어디서 네. 어떻게 돌아다니던 물건인지 겁부터 덜컥났습니다. 아, 우리 가족들 건강은 어떡하지? 이거 당장 어떻게 내가 해야 하지? 좀 혼란스러웠어요. 업체에 알리자 제조 과정에선 나올 수 없는 물건이라고 했습니다. 회사의 앙심을 품은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고도 말했습니다. 가장 먼저 CCTV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. CCTV가 그때는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다. 업체는 범인을 찾겠다고 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업체 홍보 영상을 보면 비슷한 기계 부속품이 보입니다. 만두를 포장할 때 봉지를 붙드는 역할입니다. 업체는 발견된 쇠덩이가 만두 포장기계 부속은 맞는데 다만 자기네 부품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. 하필 만두 생산 기계 부품이 봉지 안에서 나왔는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. JTBC 이승환입니다.